진작 조금 더 빨리 용기 내서 시작할 걸 이걸 좀 일찍 했더라면 고민하실 시간에 빠르게 시작하시면은 무엇보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고요.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휴넷하세요. Yeah. 저는 이제 약 30년간의 직장 생활과 개인 사업을 거쳐서 2018년도에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고 그동안에 한참 좀 쉬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다음 뭐 제2의 인생을 준비하기 위해서 뭘 해야 할까 준비하던 중 저희 어머님이나 아버님의 요양 등급을 받고 요양병원을 다니는 과정에서 사회복지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해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인터넷에 사회복지사 항목을 치니까 너무 많은 기관이라든가 정보가 나열되어 있는데 사실은 처음에는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는지 전혀 감이 안 잡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선은 수강 후기를 읽어보기보다는 사회복지사 과정을 하는 여러 가지 기관의 홈페이지를 꼼꼼히 우선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교육 과정이라든가 뭐 실습 지도 또는 어떤 교육 방법 등에 있어서 내가 가장 유리한 부분이라든가 내가 가장 편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생각해가지고 한 서너 군데, 너댓 군데 정도 기관을 선택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기관을 집중적으로 이제 검색을 한 거죠. 후기들도 그 보고 또는 뭐 교육 내용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 문의 Q&A 과정 같은 거 살펴보고 또 잘 모르는 과정은 직접 두 번 정도 한 문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최종적으로 휴내 기관을 선택한 거죠. 처음에 학습을 시작할 때는 사실은 제가 이제 교직 과목을 이수하면서 들었던 과목이 겹쳐지는 과목이 많기 때문에 많은 도움도 되었고 저한테 흥미도 있었지만은 너무 오래전의 일이라 가장 먼저 학습을 결정하고 나서는 교과서를 다 구매했어요. 아직까지는 컴퓨터 화면만 보고 익히는 것보다는 오프라인 교재를 보고 익히는 게 제가 더 이해력이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먼저 전 교재를 다 구매하고 강의를 들으면서 사실은 모르는 부분이 나올 때마다 교재를 펼쳐보고 다시 한 번 더 학습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 휴넷에서 가장 장점은 시험이야 이제 그 객관식이나 단답형으로 나오기 때문에 확실한 평가가 가능하겠지만은 과제가 주어졌을 때 보고서를 제출했을 때 그에 대해서는 내가 제대로 평가를 받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가장 심혈을 기울인 게 과제. 학교 다닐 때 썼던 레포트를 지금 제대로 쓸 수 있을까 해가지고 많은 자료도 찾아보고 참고 문헌도 사실 카피를 해가면서 썼습니다. 그래가지고 점수를 꽤 괜찮게 받았는데 사실은 욕심 때문에 제 생각보다 점수가 적게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첨삭 지도를 한 교수님 이의를 제기하기도 뭐 했었습니다. 그거는 이제 욕심이기도 하고 제 자부심이기도 했겠지만은 첨삭 지도를 받아보고 그 다음 답을 받아보면은 저하고 다르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었구나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리하여서 이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했거든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나니까 그전하고는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취업을 하거나 원서를 내게 될 때는 그냥 막연하게 기존에 내 경력만 가지고 했었는데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나면서 훨씬 더 응시할 부분이 많아지더라고요. 물론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그 다음에 또 학습을 진행해서 사회복지 학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나니까 가장 먼저 제가 이제 성취감이 높아지는 거죠. 제 나이에 이거를 할 수 있었구나 했구나 하는 성취감도 높아졌을 뿐더러 사실은 뭐 취업이 안 되더라도 이력서를 낼 수 있는 기회가 훨씬 많아진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사 공부를 하면서 사실은 서울시 50플러스 사업에서는 보람 일자리 사업이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제가 처음에 관악구에 있는 중증장애인 주간보호센터에서 근무를 하게 되었어요. 거기에 근무를 하게 된 것도 선정하게 된 것도 물론 사회복지사 공부를 하고 있다는 것 얼마 안 있으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짜고 있다는 것이 딸 수 있다는 것이 이제 선정의 이유가 된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 따고 나서는 다시 금천구에 있는 중증장애인 종합복지관에서 다시 일을 또 한 6개월 정도 경력을 쌓았습니다. 그걸 쌓으면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메리트를 인해서 요양보호사 자격증도 취득하고
그다음에 또 사회복지사 학사 학위 자격증도 취득하고 장애인 활동 보조인도 이게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으면 교육기간이 단축이 되더라고요. 여러 가지 혜택이 많아가지고 그걸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사회복지사 공부를 끝내고 나니까 한 5, 6년만 더 일찍 시작했으면 사회복지사뿐만 아니라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제가. 그때는 제가 정보가 전혀 없었거든요. 회사를 다니거나 회사를 운영할 때는 뭐 이것으로 다 먹고 살 수 있겠거니라고 생각을 안 했었는데 그 부분이 제가 좀 아쉬워요. 혹시 망설이거나 또는 사회복지사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아직 길을 못 찾거나 헤매시는 분들은 빨리 여러 가지 교육기관을 찾아가지고 공부를 시작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고요. 그게 또 어렵지 않거든요. 그리고 교육기관을 선택함에 있어서 굉장히 좀 중요하게 심혈을 기울여가지고 기울이면은 저처럼 아마 좋은 교육기관을 찾아서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어렵지 않고요. 개인의 노력을 좀 해야 되지만 해야 되고 또 시간도 조금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은 분명히 시작할 때와 끝마칠 때는 크게 달라져 있을 것을 느낍니다. 보이는 것도 많아지고 생각하는 것도 많아지고 자신감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시작한 것을 잘했다고 생각하고 지금은 결과적으로 전반적으로 만족하고 있습니다.